안녕하십니까. 이벤의 볼 것은 218에 썬콜이 되겠네요. 네네. 11,000대고요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9%의 마력실. 9%. 주운 적이 돼 있네. 100%. 아, 섞였구나. 그런가 보다. 오닉스링, 성배, 골든글로버, 마력 49에 5%짜리 데미지 인트, 에픽들 둘에 뭐 무슨 작이야? 19? 19는 무슨 작이냐? 아, 뭔가 좀 섞인 것 같군요. 19. 그렇죠? 메커 9%, 6에 12. 아, 마력 2짜리. 더니치 헷. 응축된 힘의 결정수. 아쿠아틱. 5에 5%. 근데 12%네. 인트 12에 마력 4짜리 9%. 돈이 더 많이 들었겠어. 5에 20, 9%. 9%에 마력 10. 5에 7, 6에 74인 줄 알았네. 앱솔레스 메이즈 글로 6에 20에 럭 74짜리. 시프 메이즈 캐숄더. 5세트 완성 중이시구나. 귀걸이가 뭐지? 귀걸이가 아예 없으신가 보네. 아익 인트 인트로. 마마방 마력 6%의 마력시 61. 원하시는 게 무엇이십니까? 네네. 4000. 189072. 189072. 스펙업 해드렸습니다. 네네. 벤저스 링 위치요. 어떤 위치요?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? 아, 카운슬링을 어디다 껴야 되냐고. 간단하죠. 자, 제일 좋은 걸 껴봐. 15. 일단 이건 껴야 될 것 같고요. 자기 무슨 자기야? 공격력이 8이 올라갔네. 원래 마력이 10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공격력과 인트자 그랬나 보구나. 맞나요?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. 그죠? 내 이상한 거 아니지? 1, 2, 3, 4, 5, 6, 7, 8, 9. 보장 9셋이라. 그러면은, 9셋 유지할 거면은, 얘가 빠져야 될 것 같은데? 생각을 해보자. 크뎀 15. 9%. 공마 22에 올스탄 10. 2, 10. 2에 10. 차이가 17. 17에 마력 10. 3%라고 치면 15%. 40. 17 차이.
17. 17. 17. 17. 17. 17. 15. 14. SS가 빠져야겠는데요? 보장 9세 유저라면 SS가 빠져야겠는데? 오닉스링 끼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나중에 더 올린다면은 물론 얘가 들어가겠지만은 당장은 오닉스링이 날 것 같은데? 소금적인 면으로는 좀 떨어지겠지만은 크뎀 쪽으로 올라가니까 오닉스링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. 그럴 것 같습니다. 네네. 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? 그리고 전체적으로 템이 좀 아쉽긴 해요. 아직 뭔가 자기가 올리기엔 좀 너무 애매한 템이라서. 아, 다음 목표를 어떤 걸 바꿔야 되냐. 아, 근데 왜 이렇게 보공하고 이런 게 낮아? 아, 무기력 없구나 생각해보니까. 일단은 제 생각인데 이렇게 다 돼있잖아. 이렇게 다 돼있죠. 옵셋을 맞추고 앱서를 가든지 무기 보조만 이 상태에서 바꾸고 수공만 올라가면 카벨 되지 않을까? 쟤도 카벨 컷을 몰라가 다 돼있네. 무기 보조만 레전드리 옵션으로 들고 오면 깰 수 있을 것 같은데. 무기 보조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깰 것 같아 왠지. 저만 그런 생각입니까? 사카 오웨이브는 좀 개인 선택인 것 같아. 저는 좀 추천하진 않는데. 귀걸이는 꼭 마이 꼭 낄 필요는 없죠. 내 생각인데 무기로 하고 이거 두 개만 옵션 좋으면 될 것 같아. 이 두 개만 충분할 것 같아요. 다 돼 있어가지고. 박물을 좀 올리고 한 90%까지 하면은 여유롭겠지. 그게 이제 하면 끝날 것 같아.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? 딱 무기료가 카벨 딱 느낌인 것 같은데. 다 구성은 그냥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딱 두 개 같아. 박무 채우고 좀 보공을 채우던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. 그죠. 무기로가 워낙 앱솔하고 잽이 뭐라 그러나 차이가 길다 보니까는 앱솔이 더 좋긴 하죠. 굳이 그렇게까지 챙겨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. 사카 오웨이브는 개인 선택 차이죠. 고맙습니다. 정비들이 필성이 우선인 거에 잠재요. 카벨 잡고 싶다면서요. 방어구보다는 무기료 두 개만 맞추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네네. 그럴 것 같고요. 나머지는 다 바꿔야 돼. 작도 문제고요. 다 전체적으로 저라면 새로 샀을 것 같아. 그냥 무기료 보조로 사오고 방어구나 장신구 쪽은 먼저 들어오는 걸로 해서 사가는 게 나을 것 같아. 그러면 일단 이 두 개 카벨을 잡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한 보이씩 17성 쪽으로 바꿔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별로 그렇습니다. 네네. 또요? 일단 내가 이 캐릭터 하면은 무기 보조 바꾸고요. 이 상태에서 옵션을 바꾸고 장신구나 방어구 쪽은 먼저 나온 쪽으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. 네네.
이왕이면 깔끔하게 다 만들어져 있는 걸로 사는 게 좋긴 하죠. 물론 금액이 문제지 사실. 기본적인 사냥은 다 되실 것 같아가지고. 네네,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? 네네. 무기를 보조 바꾸고 방어하고 나온 대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다 됐나요? 만족하셨나 모르겠네. 그렇습니다. 아무래도 그래도 적당한 유니온이 있으니까 부족한 거는 채우면 되지 않을까? 크리티컬 확률보단 데미지가 좋으니까 이쪽으로 좀 최대한 옮겨주시고. 유니온은 데미지 쪽으로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링크도 한번 볼까? 기본적인 링크도 다 돼 있으셔가지고 그럼 될 것 같아. 무기를 보조로 바꾸면은 카베를 딱 잡으시고 그 다음에 템은 이제 진단. 그 다음 과정은 돼 있는 거 하나씩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